오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직접 벤치마킹해서 장교경제혁신센터를 만드실 때 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해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 코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저희들 센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처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야 될까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임정국 센터장님이 메일을 주셔서 장교경제혁신센터 쪽에서 많이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피버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체의 좀 폼에선 보고서 내용처럼 되어 있지만 보고서가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3개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개발자를 육성하고 그 육성된 개발자와 스타트업들을 창업 지원을 하고 창업된 스타트업들을 글로벌에 나갈 수 있게 성장시키는 3개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T아카데미 그리고 창업 지원과 육성을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전체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테스트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저희들이 T아카데미의 AB 창업자 육성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의 공급자이면서 또 1차 육성된 스타트업들의 2차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에코시스템에서 대기업은 중요한 역할과 또는 그런 니즈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숙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명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런 대체 방안들을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런 로케이션들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전체 생각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스타트업들의 성장의 추이를 보면 미국이나 저희들이나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로 민간이 참여해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차이점은 미국은 이미 정부는 스타트업 활성화하는 그런 에코시스템의 기지에 깔려져 있고 기업이 또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건수는 굉장히 서서히 성장하지만 금액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게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주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이 그래프의 특징은 곧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미국처럼 많은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곧 도래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성과와 풀을 넓히는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협회와 또는 대학과 같은 그런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에코시스템과 그리고 민간 주문 엑스플로레이터나 또는 대기업이나 또는 민간 투자사들, VC들과 같이 지속성과 성장성, 캐피탈 게인이라는 측면에서 에코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장단기의 에코시스템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은 균형과 또는 경제를 통해서 계속 스타트업을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 균형들이 이제 서서히 민간으로 오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거라는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의 에코시스템들이 옛날에는 약간의 독단적인 단독적인 그런 플레이를 했었더라면 이제는 정부 역시 기업과 민간 투자자 그리고 대기업 역시 전문 투자자와 또는 전문 SA 그리고 정부와 같은 협업을 통한 그런 에코시스템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하나의 단독 플레이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많은 협업을 통해서 가야만이 스타트업도 그리고 주관하는 주도하는 기관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이뤄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같이 모여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왼쪽에 보시는 스타트업들의 니즈들이 1번부터 쭉 나와 있듯이 처음에는 투자와 마케팅 그리고 네트워킹 중심으로 많이 요구를 했었더라면은 지금은 사업화라든지 또는 글로벌 그리고 시장 개척 쪽에 많은 니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니즈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첫 지장들은 발굴과 육성 쪽에 시드머니 투자 쪽의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강화되었었고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소액 투자 형태의 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됐더라면 이제는 글로벌 나갈 수 있는 글로벌리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역할들이 이제 세컨 페이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니즈들이 많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체 에코시스템 내에서 대기업들의 역할이나 상태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세 가지 정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재화나 투자 수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중심으로 가는 하나의 인텔과 같은 형태의 참여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와 같이 직접 참여해서 투자하고 육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참여가 있고 구글이라든지 디캠프라든지 또는 아산나눔재단과 같이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서서히 이 에코시스템에 참여하는 형태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들이나 네이버와 같이 직접 사업과 연계해서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육성하는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성장시킬 수 있는 형태의 참여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들 좋은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네 번째 부면에서의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뭐 앞에서 대기업이 잘하는 것은 실은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은 여러 가지 시장 분석 중에 앞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거고 그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타트업 육성 에코시스템에 어떻게 참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변 확대, 스타트업 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에코시스템에 기여를 하자라는 측면 그리고 그 저변화된 스타트업들 중에서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사업화와 그리고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육성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두 개의 컨셉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이디어부터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우리 리소스를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동고동락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이 나라에 맞는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스타트업을 육성해보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지원, 육성 그리고 글로벌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세부 프로그램들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개발자 교육 쪽은 실제 T아카데미를 통해서 현재 약 5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을 육성을 했고 수료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스타트업 쪽 분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스타트업 쪽은 애비 스타트업들 특히 아이디어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이더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그리고 개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팀빌딩을 통해서 약 13주 동안 서비스 시나리오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전략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나갈 수 있는 데까지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갖춰주고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은 대한민국 창업리그 중기층에서 운영하는 창업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 진행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기층과 같이 스택이라는 스마트 앱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교생 창업자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8개 지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자, 성공한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트라이
앵글, 그분들의 앵글에서 본 지역의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는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라이앵글 토큰스토어 통해서 지역의 개발자와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변 확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변 확대가 된 스타트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가들을 또는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 온온 스타트업 코리아와 다음 장에 보여드릴 커머스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SK 플레이스의 개발자, CEO 그리고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모바일 ICT 쪽의 생생한 경험들을 들려주고 실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멘토들이 저희들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 멘토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고 자기 스타트업들이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을 실제 현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온온 스타트업 코리아는 ICT 전체 분야에서 전체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반기 10개 팀씩 연간 20개 팀을 육성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반기 한 기수마다 저희들 약 10개 팀 중에 7개 팀은 최소 시드머니부터 10억까지 투자를 받는 팀들이 7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과 엑셀러레이터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커머스 팩토리입니다. 이 커머스 팩토리는 아까의 그런 체계에서 가장 상위단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사업화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사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런 사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제대로 육성해보자 라는 지에서 만들었고 그것들이 실제 전 분야보다는 커머스라는 SK 플랜시 지향하는 사업 전략에 맞는 사업 얼라인하는 스타트업들을 제대로 육성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첫 발굴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그리고 SK 플랜시의 임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실제 조금 더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10개 팀보다는 1년에 반기에 6개 팀 정도, 1년에 한 12개 팀 정도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라고 해서 선정부터 SK 플래닛이 참여를 하고 실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캠프에서 저희들과 같이 매칭 펀딩을 하고 그리고 로아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펌에서 실질적으로 1.5개월 동안 이 친구들의 제대로 된 서비스 시나리오 구체화 그리고 IR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적인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반 이후에 실제 외부 멘토링과 IR을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그리고 SK 플레이스의 다양한 플랫폼에 사업을 직접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SK 플레이스 추가 투자를 할 거냐, M&A를 할 거냐,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질적인 파트너십 육성을 할 거냐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스타트업을 제대로 키워보자 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기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말 되면 1기가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SK 빌리니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자부터 아이디어부터 글로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체 체계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5년 동안 저희들은 스타트업 100여 개의 스타트업 육성을 했고 그리고 외부 투자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코빗이라든지 마이돌이라든지 또는 데일리 호텔이라든지 예스튜디오 같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앞으로는 SK 플레이니까 직접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까지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단독적인 게 아니라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대기업의 역할들을 더 잘하고 더 긴밀하게 해나가는 그런 파트너로서 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창조경제 센터분들이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같이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계시거나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